경기도 포천의 한 전차 부대에 군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정비가 있는 날 아침 갑자기 정업 출신 고참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니들 뭐 하고 있다냐? 정비 안 오냐? 빨리 안 가서 우리 있지 아래 있지 안 챙겨오냐? 순간 네 명이 그냥 멈칫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자리 있지. 네 명이 멍하게 서 있자 고참은 다시 욕과 함께 뭐 하냐? 빨리 안 뛰어나가냐? 울산, 부산, 서울, 인천의 네 명이 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무실을 뛰어나갔고 문 밖에도 네 명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우레이지 아레이지 뭔지 아는 사람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끝나나 임마. 혹시 UH와 RH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전기 용어 같습니다. 뭐, 맞나? UH, RH가 그간 장비가 있나 그래 장비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끝나냐고 다시 가서 물어보고 온나 임마. 막내가 튀어가자 잠시 고참이 욕설을 퍼부며 나왔습니다. 아따 뭐다냐 안 움직이냐 내가 정비복 UH랑 RH랑 가져오라고 안 했냐. 아, 정비복 UH랑 RH야 우도 나래도. 그리고 직접 체육관에 가서 씩씩거리며 정비복 내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제야 후임들은 위독과 아리옷이란 걸 알고 아 하고 이해를 했고 무사히 정비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위에치랑 아래치. 제 이름은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씨니까요. 군대 입대해서 자대 배치받았는데 김병장이라고 아주 유치한 걸 좋아하는 고참이 있었어요. 신명 네 이름 뭐고? 이병 이상민. 이상민 룰라의 이상민이랑 이름이 똑같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랩해봐. 아 그럴 거야. 아끼려고 구진에게 말을 하려고 아낄로까? 널 떠나갔던가? 장난하나? 룰라 이상민하고 하나도 안 똑같네. 다시 해봐.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억을 더듬어가며 최대한 룰라 같은 랩을 했어요. 아끼려고 나 아끼려고 구진에게 말을 하려고 머리가 떠나가. 그래 그래야 하는 거야. 잘하네. 저는 그 뒤로 대대의 모든 고참들 앞에서 날개 잃은 천사의 랩을 해야 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관등 성명보다 랩이 먼저 튀어나올 지경이었죠. 그러던 아주 무더운 여름날 저는 연병장에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길래 저는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랩을 했어요. 작업 때문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필받아서 아길라고 나길라고 구진에게 말할래 머리 떠나가 아는가 랩을 하다가 쳐다보니 중대장님이었어요. 당에서 멍때리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내후반장이던 김병장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야! 얘는 작업에서 열애시켜라. 얘가 더위를 먹었어. 헛소리를 하네. 저는 그렇게 작업에서 열애됐고 대대에서는 작업하기 싫어서 일부러 미친 척하는 걸로 소문이 나서 아주 힘든 군생활을 했어요. 신종은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자 윤대희 씨의 사연입니다. 그놈의 잠이 문제에 조회수 15건 추천수 1건입니다. 친구가 대학 때 같은 과 동기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구 생일이 다가오자 여자친구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했죠. 친구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케이크와 장식을 아 누구야 그래 그래 즐겁게 놀아 입을 틀어막으면 숨 막혀요. 친구 생일이 다가오자 여자친구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했죠. 친구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케이크와 장식으로 감동을 줄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야 어떡하지? 나 자기 생일날 가족 모임이 있어. 어, 할 수 없지 뭐. 대신 금방 다녀와서 파티하자. 알았지? 그래. 친구가 서운해하는 걸 보고 여친은 더욱 흐뭇했죠. 드디어 생일날 여친은 미리 챙겨둔 케이크와 풍선을 가지고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허겁지겁 오다 보니 진이 빠져 잠시 소파에 기대었는데 그만 깜빡하고 잠이 든 거예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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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동 좀 해. 너 왜 그래? 너 좀 살쪘어. 뭐래니? 야, 너 잠 깨면 전화해. 뚝 띠띠. 그렇게 친구가 전화를 끊으니 여자친구는 더 패닉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풍선과 케이크를 싱크대 서랍에 숨기고 신발은 세탁기 안에 넣어버리고 서프라이즈는 해야겠으니 꽃가마저 불면
소리나는 장난감을 입에 물고 뿌 소리나는 거 있죠. 방문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 친구는 거실에 TV가 켜져 있는 걸 보고 도둑이 들었다고 확신한 거예요. 조심조심 다가가 커튼을 확 제껴보고 화장실 불을 재빨리 켜고 문을 확 열어보고 그러다 살짝 열린 방문을 본 순간 이 자식아 넌 모를 줄 알았어? 이 도둑놈이 시키게 하자! 아무튼 문을 벽 쪽으로 확 열어졌겠죠. 그 뒤에 숨어있던 여친은 방문 손잡이에 배가 눌려 자기도 모르게 입에 물고 있던 장난감을 푸푸 너 오늘 죽었어 이 도둑놈의 자식아 이제 푸푸푸푸 수차례 문 공격에 벽과 문 사이에 끼어 배가 누릴 때마다 푸푸푸 소리만 내던 여친은 너무 아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친구는 어? 그 여자네? 하면 문을 확 열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울면서 벽에 기댄 상태로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꽃갈 모자를 쓰고 침을 흘리며 뿌욱 장난감을 손에 들고 말이죠. 뒤늦게 상황 파악한 친구가 바로 무릎 꿇고 여자친구를 달랬지만 여자친구는 케이크를 꺼내오면서 울고 또 울고 아파 축하해 좋기다가 울고 초 불다가 울고 눈이 팅팅 붙도록 울고 친구는 생일 선물로 뺨을 아주 제대로 시원하게 맞았대요. 이 커플이 방송되는 오늘 바로 결혼을 합니다. 와우. 신청곡은 이적의 다행이다. 제목은 효동녀입니다. 효동녀. 초등학교 때 제가 살던 동네는 버스가 하루에 네 대만 다니는 촌에서도 아주 깡촌이었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아들 없으면 찍소리 못한다는 그 시골에서 저희 집은 소리소문 없이 딸 여섯을 낳고 아주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저희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엊그제 엄마가 빌려준 소쿠리를 앞집 아줌마가 못쓰게 망가뜨려서 갖고 온 거예요. 아니 빌려갔으면 곱게 쓰고 가져올 거지 이게 뭐예요? 아니 그거 그렇게 망가질 줄 알았나? 그깟 비싸지도 않은 거 하고 타박여. 아니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끝날 것을. 사람이 왜 그래? 뭐지 미안해요. 원래 빌려갈 때 그렇게 생겨먹은 걸 이웃간에 그럴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치사해서 아들 있는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아? 이게 뭐야? 완전 옛날 방식이다. 사고 방식이.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 있으면 참아야지. 엄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우셨어요. 얼마 뒤 한 맺힌 엄마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들 하나 있다고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아줌마가 너무 미웠어요. 며칠간 밥도 못 드시고 우울해하시는 엄마를 보며 복수를 다짐했죠.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이 싹 풀릴 정도로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기회가 찾아왔어요.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팠어요. 금방이라도 터질 듯 아랫배가 부글거렸죠. 그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꾹 참았다가 아줌마 집 화장실에 다 싸는 거야. 아주 더럽게. 그래서 효동료구나. 한여름 재래 화장실에 조준 잘못해서 싸놓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유난히 깔끔 떠는 앞집 아줌마가 비명 지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를 타고 항문에 힘을 주어 앉았어요. 아줌마의 화나고 놀란 표정을 계속 상상하며 배 아픈 걸 잊었어요. 그런데 비포장 도로 위 시골 버스 절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덜컹 덜컹 조금만 참자. 참아야 돼. 엄마의 복수를 하는 거야. 조금만 조금만 드디어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내려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며 빠른 듯 느릴 수밖에 없는 걸음으로 아줌마 집 앞에 도착했어요. 손살같이 아줌마네 화장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비틀어지게 엉덩이를 돌리는 순간 마음이 급해서 팬티가 안 내려간 채로구만. 아줌마 화장실을 설사범벅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이젠 집에 갈 일이 걱정이었어요. 울면서 엉거주춤 다리를 벌리고 똥삼바지로 집까지 갔는데 동네 똥개들이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 살려줘. 비명소리를 듣고 날려온 엄마는 제 몰골을 보고 백소리를 쳤고 네가 한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애가 바지에 똥을 싸지러 가죠. 하우 동네 창피해 못 살아줘. 저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가 야속해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집에 돌아와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는 갸륵한 똥으로 복수한 딸이 기특하다며 저를 효똥녀라고 부르셨고 그 후 엄마는 마흔 넘어 귀한 아들을 낳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사신답니다. 안상민 씨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골 할아버지 때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사촌 동생이 빨갛게 물든 머리로 한쪽 눈을 가린 아이돌 머리라고 왔어요.
다들 보기 좀 그랬지만 참고 있는데 역시 할아버지께서 그걸 본 순간 호통을 쳤어요. 엄마! 너... 아니... 야! 너... 너... 그 뭐? 머리가 뭐야, 엄마? 당장 잘라! 나중에 자른다고 해도 당장 가위를 들고 달려드는 할아버지를 말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동생은 급하게 동네 이발소를 갔어요. 저 구석에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젊은 총각들이 왔네. 어려. 왜 앉아? 사촌 동생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발소 할아버지께 저기요 비대칭 댄디 컷으로 잘라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아, 그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 알았어. 그렇게 잘라줄게. 앉아. 걱정 못 할래. 할아버지는 신세대 헤어스타일을 잘 아시는 듯했고 할아버지 날렵한 과일을 보니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런데 가위질을 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 늘리고 멈추더니 어?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니오. 하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발소 문이 열리더니 친구로 보이는 할아버지 세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발사 할아버지 마침 잘 왔다는 듯이 반갑게 그분들을 맞으며 물어봤어요. 어이 김용감, 이 친구가 머리를 비대처럼 잘라달라는데 우리 집에 비대가 없어. 비대가 어떻게 생겼지? 그 말에 사촌 동생 얼어붙었고 결국 동생은 눈물을 머금고 3mm 반삭발을 해달라며 삭발머리로 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3년 동안 여자친구분 아, 남자구나. 왕희라 여잔 줄 알았네. 저는 3년 동안 여자친구 몰래 PC방을 다니고 있어요. 여친이 게임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요즘은 축구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는데 이탈리아 축구선수 오카카의 능력치를 플러스 5강화 카드 줄여서 오카를 만드는 게 최근 목표였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드디어 오카카 선수의 오카 강화에 성공한 저는 친구들에게 자랑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톡 프로필에 오카카 오카라고 남겨버렸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거 오카카 오카가 뭐야? 이제 어서 게임하는 걸 들킬 수 없다는 생각에 아무렇게나 둘러댔죠. 아 오카카 오카 그게 아프리카 말인데 좋은 일이 생기길 기원하는 뭐 그런 뜻이야. 너도 오늘 오카카 오카. 스스로 말해놓고도 너무 그럴듯해서 내심 뿌듯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여자친구 프로필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카카 오카 오카카 오카 하트 뿅뿅. 일주일 지난 지금 오카카 오카는 여자친구의 친구들까지 전파되어 걷잡을 수 없이 막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야 미안해.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나 봐요. 오카카 오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오카카 오카. 김호석 씨, 형님의 짬뽕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희 공장엔 만식이라는 형님이 계신데 영하 10도에도 춥단 말 한마디 안 할 정도로 정신력이 강한 형님이세요. 때는 1월 추운 겨울날 만식이 형님과 저희 몇몇은 개업한 매운 짬뽕집에 가게 됐어요. 가게엔 많이 매운 짬뽕, 보통 짬뽕이 있었고 다들 보통 짬뽕과 매운 짬뽕을 시키는 동안 형님은 하, 살아있는 매운맛이야. 난 많이 매운 짬뽕 곱빼기. 소문대로 짬뽕은 상당히 매웠어요. 매운 걸 즐기던 저와 동료도 너무 매워서 국물은 손도 못 댈 정도였어요. 오 만식 형님 안 매우세요? 아 사나이가 이 정도야 뭐 아줌마네 공깃밥 하나 추가해 주세요. 아 역시 저희 아 하며 혀를 내려들었죠. 그런데 국물에 밥까지 말아 드신 만식 형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 담배 피나 보다 생각했는데 주방 아주머니가 황급히 오시더니 저기 안 나가 보셔도 되겠어요? 하는 거예요. 뭔 일인가 싶어서 뛰쳐나가 보니 이럴 수가, 만식 형님이 건물 뒤편 주차장 입구에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땀 범벅의 형님은 목에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물!
물을 찾았어요. 순간 다 같이 웃음이 빵 터졌어요. 후배들 앞에서 자존심상 맵단소리를 못 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2개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계실까 싶었어요. 주방장님이 건데 물을 마시고 겨우 벽에 기대 정신을 차린 형님께서 괜찮으세요? 아, 왜 이렇게 맥빈이셨어요? 하자 역시나 정신력과 자존심이 강한 우리 형님은 마지막 한 방. 아니야, 그냥 땀이 좀 나서 누워 있었어. 바람 쐬러 나온 거야. 그렇게 쓰러진 형님을 추스려 회사로 복귀했고 나중에 다른 선배의 말을 들어보니 그 형님은 일하다가 손가락만 다쳐도 기절하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원에 피 뽑는 거 보다가도 기절한 적이 있는 기적의 달인이었대요. 형님 다음번엔 기절하지 마시고 매우면 맵다 추면 춥다 하세요. 거제도에 사는 이쁜 새댁 목소리를 읽어달라. 닌 지역까지 아주. 저는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여고 동창 모임에 간 적이 없었어요. 이대로는 친구들이 다 떨어져가 나갈 것만 같았죠. 그래서 하루 날을 정해갖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진탕 먹기로 했어요. 약속날 우리는 늦게까지 술을 먹었고 개로 변신한 애도 몇이 있었어요. 슬슬 집에 가리카는데 한 친구가 이유도 없이 울기만 하면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희 집을 데려갔죠. 남편은 피곤했는지 벌써 자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작은 방에 이불을 펴주고 던져버리고 저 역시 남편 옆에 꼬꾸라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새벽에 여자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갖고 남편이 잠에서 깼답니다. 소리는 화장실에 들려왔고요. 남편은 바짝 긴장하라고 화장실에 들어갔죠. 문을 확 열어젖겠는데 어떤 여자가 마스카라가 다 번진 상태로 바닥에 놓여있는 돌돌 말린 이불을 보며 서럽게 울고 있더래요. 남편은 친구가 집에 온 걸 모르고 있던 터라 완전 기겁을 하고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자기야! 와 가는데. 지금 화장실에 귀신이 있다. 상황을 듣고 화장실 가보니 친구가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야야, 니 여기서 뭐하나? 아직도 울고 자빠졌노 왜? 우리 신랑 애 떨어질 뻔했다. 그게 아이고. 뭐니 말 똑바로 안 하나? 여기서 뭐하니? 이 이불을 또 먹고 이게. 친구는 또 서럽게 울면서 얘기하더군요. 내가 자다가 갑자기 오바이트가 쏠리가 화장실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불에다가 내 이래 햇빛도 아이 내가 남편도 있는데 내 아침까지 이불을 빨아갖고는 너로 놀랐고 말아서 화장실에 갖고 왔는데 갖고 왔는데 뭐 울지만 말고 말 안 하나니 그냥 빨면 되지 와 쳐 울고 자빠졌네 왜 빨라고 했는데 이불을 이렇게 폈는데 친구가 설명을 하면서 이불을 펼쳤는데 이불 속에 오바이트 흔적들이 처참하게 있었고 그걸 본 친구는 오바이트를 하더니 이래 된다 펼치면 나오고 빨라고 펼치면 또 나오고 그래도 안 돼 눈 감고 펼치도 냄새 때문에 또 나오고 몸 펼치겠다 친구는 우리 몰래 이불을 빨라 들어갔다가 자기 흔적이 너무 더러워갖고 토한데 또 토하고 펼치면 또 토하고 그게 안 돼가 그렇게 엉엉 울고 앉아있던 거예요. 남편은 니들이 알아서 캐라 하면서 화내에 들어갔고 저랑 친구는 같이 오바이트하면서 이불을 빨았답니다. 다음부터는 동창 모임에는 그 기집애랑은 그냥 밥만 먹으려고요. 에러.